지금부터 화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전은 먼저 반죽을, 익반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 끓는 물을 먼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죽을 해볼 텐데요. 자, 찹쌀가루에 혹시 모를 때 좀 반죽을 남겨주시고요. 소금 간을 살짝 해주시고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전 반죽, 익반죽으로 이렇게 적당히 반죽을 하셔서 비닐팩에다가 잠깐 보관을 해주시고요. 이제 먼저 시럽을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큰술의 설탕을 냄비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자, 동량의 물을 부어서 안쳐주시겠습니다. 다섯 큰술의 물을 부어서 불에다가 올려주시는데요. 시럽을 만들 때 주의하실 건 절대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젓지 않아야 됩니다. 자, 시럽을 만들 때 젓게 되면 다시 결정화하는 설탕의 성질 때문에 다시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낮추어서 설탕의 입자가 다 녹을 때까지 시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럽을 앉혀 놓으시고 화전에 꽃으로 들어갈 재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대추는 돌려깎기에서 다시 밀대로 한번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고요. 돌돌 말아서 썰어주시면 꽃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전 위에 올릴 대추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쑥갓은 이파리, 안쪽 이파리를 화전이 꽃잎이 10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이파리를 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명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화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이상 제출이기 때문에 혹시 6개 정도를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2등분한 반죽을 이렇게 6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돌돌돌돌 이렇게 한번 돌려서 원형으로 이렇게 화전을 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전의 크기가 지름 5cm, 두께는 0.4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전이 만들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화전을 만드는 동안에 시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설탕 입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럽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화전을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두르시고요. 자, 불이 너무 세게 되면 호떡처럼 구워집니다. 자, 그러면 화전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불을 약하게 하시고 기름을 두른 팬에 화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이 완벽하게 익었으면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다른 민명이 읽는 동안에 이제 꽃 고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추는 먼저 이렇게 올려서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쑥갓 이파리로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화전을 하실 때 이렇게 꽃잎을 올린 면을 다시 뒤집게 되면 이 화전의 꽃이 다 색깔이 죽겠죠. 그래서 한 면이 다 익은 상태에서 뒤집어서 이렇게 꽃을 올려주시고 다시는 뒤집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추 고명 가운데 올려주시고 잎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화전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대추꽃을 다 올려서 이제 화전이 거의 다 됐으면 시럽을 적셔야 되는데요. 먼저 접시에다가 이렇게 시럽을 먼저 뿌려주셔야 화전이 건졌을 때 달라붙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시럽을 먼저 뿌려놓은 다음에 완성된 화전을 여기다가 담아서 시럽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럽을 먼저 접시 바닥에다가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잘 지져진 화전을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이 위에다가 시럽을 좀 더 적셔주겠습니다. 그래서 시럽에 적셔진 화전을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를 담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전을 완성하였습니다.